남자분들 여자만 들으셔야 됩니다. 남자들이 아무리 들은 게 많고 밖에 생활을 하냐도 여자만 들으셔야 됩니다. 밖에서 호랑이 다 쥐처럼 행동하십시오. 떠받드십시오.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안 되면 오십시오.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정말 서로 없어서는 안 될 것처럼 좋아하고 사랑하고 하다가 결혼을 하고 나서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 달라는 부부들이 있잖아요. 네.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고 막 이혼 한 해 만에. 근데 결혼해서 같이 살기 전까지는 안 그랬는데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갑자기 네. 그렇게 되는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있을지. 네. 예전 전신했을 때는 다 좋죠. 그렇죠. 향기까지 좋습니다. 향기로워요. 저 그건 아니던데요. 아, 예를 들어서. 아, 네. 세진 저를 막지 마세요. 꽃가루도 예뻐 보입니다. 네. 머리 그런 안 감은 채채한 냄새도 좋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이를 먹습니다. 한일도 달라지고 자손도 낳게 되고 또 많은 일들이 있어요. 돌아가시고 죽고 잔치가 있고 대체적으로 이런 사주 궁합에 딱딱딱딱딱 하시는 분들이 사주가 강하십니다. 이거죠. 갑자기 그냥 숙이고 있다가 본색을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왜 일어나냐. 각자 가문에서 상문이라든지 산소살이라든지 무슨 문제가 생겼을 시 그 자손이 부부의 결합에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김씨, 이씨가 결혼했어요. 근데 김씨가 남자고 이씨가 여자인데 이씨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산소를 건드렸어. 근데 이씨가 난리를 쳐. 바람을 피우고 막 그래. 근데 남자는 몰랐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당집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산소가 뒤집어져갖고 여자가 바람이 났대. 그렇게 싸우게 되고 막 지지고 벗고 이런 경로입니다. 처음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로 상부상조하는 사주가 있는가 하면 딱 하나만 올리는 사주가 있어요. 근데 예전에 어머니들은 그냥 묵하게 그냥 꼭 참은 자손들 보면서 그냥 흠이 되니까 꼭 참고 있다가 나이 들어서 이제 이놈 영감탱이 그냥 나한테 잘못한 거 그냥 어? 당신 나한테 이렇게 했지 막 빨려오라고 그냥 막 이러시라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어머니들은 참아요. 근데 요즘은 못 참아요. 왜 니랑 사느냐? 여성 상위 시대가 지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느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고 그 사주에 관련해서 그 집에 무슨 일이 우한 가환 어떤 대소사에 있어서 잘못된 동토라든가 어떤 많이 빌어야 되는 집안인데 안 빌었다든지 거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부의 궁이 완벽하지 않았을 시에 자손들이 나왔을 적에 자손들이 삐뚤어 나가게 되면 거 봐라 니가 닮아서 이렇지 내 닮았으면 안 그랬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근데 반만 닮고 나오는 거거든 사실적으로 자손들이 모를 뿐이지 나이가 어려서 아직 형성이 안 된 것 뿐이지 아버지가 바람 피웠는데 자기도 모르게 바람 피우고 도박을 하고 있고 똑같은 행사를 하고 있어 목소리까지 똑같아 그런 겁니다 가까운 데서 사시면 됩니다. 가까운 데서 부인이 문제가 있으면 부인의 사주를 보면 되는 거고 남편이 문제 있으면 그 사주를 보면 되는 겁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십시오. 초심으로.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여자가 그 여자입니다. 안 건드리면 돼요. 건드려서 문제인 거지. 근데 서로 그걸 알아주고 그런 마음이 넓으면 괜찮겠지만 세상이 너무 보여지는 시대고 물질 만능주의 시대고 그럼 뺏지도 돈 주면 되잖아요. 다 나오잖아요. 이런 세상이라서 자꾸 그 마음의 어떤 순수함은 없어지고 자꾸 그런 마음들만 생겨나서 서로를 미워하게 됩니다.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부입니다. 그래서 서로 대놓고 화나는 건데 그거를 이해해줘야 되는데 이해를 못하니까 또 자꾸 그게 말을 안 하다 보면 덮치고 하니까 진짜 예를 들어서 남편이 부인을 때렸어. 그때는 강하게 나가셔야 됩니다. 경찰을 불러갖고 다시는 손 못 들게 해갖고 어? 아주 이판사판 공사판으로 그냥 정신 빡딱 차리게 하고 손 못 대게 해야지 한 대 맞아갖고 한 대 맞았는데 아 일로 와 한 번 자갖고 또 슥 사라지고 속공합 좋다고 어? 네, 네. 그런 것이 괜찮아요. 네. 그게 빈신이야. 네. 어디라고 때려요. 남자분들 여자만 들으셔야 됩니다. 남자들이 아무리 들은 게 많고 밖에 상황을 하냐도 여자만 들으셔야 됩니다. 밖에서 호랑이 다 쥐처럼 행동하십시오. 떠받드십시오.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안 되면 오십시오. 안 되는 게 있는가?